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연 볼까요? 네. 주문은요, 성장일기. 요청사항은 입문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입문. 초보자. 입문. 안녕하세요, 물레동에 살고 있는. 아, 좋은 동네에 사시네요. 요즘 맛집이 많아요, 물레동. 네. 물레동. 진짜 예쁜 데 많던데. 물레동에 살고 있는 신혼 1년차 36살 남자입니다. 저희는 요즘 참 보기 드물다는 술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부이기 때문이죠. 오, 와. 시경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연애할 때구나 이제. 아, 예,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응? 저 맥주 한 캔 조그만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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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맥주 한 잔이요. 이렇게 술궁합 막 힘든데. 어, 대박. 시경 씨 왜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소주가 그게 그냥 알코올 맛밖에 안 나고 맥주도 그냥 쓰기만 하고. 그래, 맞아 맞아. 네, 제가 한 잔 마셔도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이게 또 너무 싫어가지고. 저 지금도 막 귀 빨개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저도요. 와, 저 그래서 회식 때는 콜라밖에 안 마시잖아요. 네, 저희는 말 그대로 술지 부부입니다. 술지? 술지가 뭐야? 술꼴찌. 술꼴찌? 그럼 술 찌끄레기인 줄 알았어요. 술 찌끄레기 아닐까요? 찌질이. 아, 술지. 꼴찌. 에이, 꼴찌. 그래도 우리 스태프 착하다. 술 꼴찌 그러니까. 진짜 줄 알고. 나도 속았어요. 남들은 연애하면서 술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는데 저희 정말 술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었죠. 진짜 좋다, 그런데 결혼 후 떠난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술 때문에 싸우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이고야, 몇 시야? 자기야, 나 물 좀. 목말라. 나 몇 시에 잔 거야?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와, 자기야. 자기 주량 한 캔이라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나봐. 신혼여행에서 그렇게 뻗을 일이야? 신혼여행 가서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섭겠다. 내가 그랬어? 미안해, 자기야. 네, 전 우도 땅콩 막걸리 한 잔에 장미가 어떡해, 달다고 막 드셨구나. 이후 저희 부부에게 막걸리는 이제 금지 음료가 됐죠.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술의 신세계에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기야, 이거 새로 나온 망고 주스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입에 아주 착착 감기는데? 아니, 안 타운데. 자기야, 그거 술이야. 뭐? 아침부터 그걸 왜 마시고 있어? 아니야, 난 술은 다 쓰고 맛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술 있다고? 이건 한 박스도 먹겠는데? 아, 진짜 그렇게 맛있어? 아니, 이거 선영이가 나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면서 사온 건데 2.5도밖에 안 된다고 먹어보라는데 난 무서워서도 안 먹고 있었지. 근데 모르겠는데, 자기야,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2.5도짜리 술이 있어? 알딸딸하면서 2.5도? 마음이 간질간질한데. 자기야. 자기야, 사랑해. 그렇게 저희 부부는 달달한 술에 흠뻑 취해버리고 말았고, 망고링 브라더스 이슬 툭. 세상에는 참 맛있는 술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량이 좀 늘었는지 이제 술을 마셔도 뭔가 좀 그 알딸딸한 그런 기분이 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결혼 기념일날 아내와 함께 날 잡고 정신줄 딱 내려놓고 진짜 술을 한번 마셔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신님들, 저희 술지 부부에게 어울리는 주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알쓰들을 위한 입문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고 싶다. 이거는 근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술의 세계에 눈을 떴다라는 거는 애주가인 진짜 이거. 두 분이서 즐길 수 있는 그 적정선을 만난 거예요, 지금. 지금 2.5도를 최고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술, 나는 이런 주종은 좀 잘 맞는 것 같고 어떤 주종은 좀 덜 먹은데도 약간. 나는 뭐 탁주가 안 맞아, 나는 뭐가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소도 있어요. 저는 진짜 바닷가 근처에서 먹으면 아예 안 취해요. 그 바닷바람 맞으면서 진짜? 먹으면 정말 시경이 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미역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야. 뭔지 아시죠? 나는 이 술이 만약에 단종된다면 너무 힘들다. 한국 살 거면 소주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국 음식에 한국 음식이 약간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 소주가 없으면. 소주가 없는 순대국과 소주가 없는 화로회와 소주가 없는 닭볶음탕과 삼겹살과. 아니, 그럼 소주 빼고! 저는 진짜로 생각해봤는데 소맥!
소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회식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 첫잔 치킨 소맥이 첫잔은 무조건 우리가 소맥을 먹어야 돼요. 힘들다. 소맥은. 인생 술이 뭐예요 진짜? 신동엽 씨 같은 경우 궁금해요. 그냥 술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형은 지금 사실은 중국 술도 좋아해, 위스키도 좋아해, 와인도 좋아해. 다양하게 즐기셔서. 소주도 좋아해. 자, 과연 이 삶에서 한 가지가 딱 남아요, 술이. 이미 너무 슬퍼 보여요. 아니야. 나라는 이런 사람. 지금 너무 근심 걱정. 난 수제 맥주. 아, 그렇게 따지면은 소주 빼고는 말이 안 돼. 소주지 뭐. 소주. 아유, 안 돼. 아유, 그 좋아하는 소머리 국밥, 그 좋아하는 수육, 그 좋아하는 뭐, 감자탕, 순댓국. 아, 소주죠. 소주죠, 소주죠. 이게 뭘. 소주야. 형수 부부가 어떤 술을 마셔왔는지. 술꼴찌 부부. 우리 겸둥이들 보겠습니다. 야, 페이지. 아, 저거 이슬톡? K, 이슬, 예, 뚝뚝이랑. 나 몰라. 그런 게 있어? 와. 망고랑. 어? 저건 지금 홍사탕. 홍사탕을 껴서? 어, 너무 귀여우시다. 그러니까 입에 쓰니까 달달하게 솜사탕을. 어, 너무 귀엽다. 저게도 저 술이 어울릴까 싶은데 너무 행복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어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술 자체에 맛이 목넘김이 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분들은 지금 그냥 주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어 기분이 조금 좋아져 이 정도의 지금 즐기는 거죠. 저거 겹치면은 안 될 것 같긴 해. 톡톡을 또 적는 건 아닌 것 같아. 입문용 스타터로서. 입문용은 원래도 맛집 많은데 어렵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공감이 안 돼서 어려우신 거. 아, 그것보다 저는 아니 두 번째 상품 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 기계가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출장 다녀온 선배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예쁜 병에 뭘 준 거예요. 술이었는데 먹어봤는데 이거 술이 아니었네 싶을 정도로 되게 달달하고 정말 음료 같더라고요. 아이스 와인. 아이스 와인. 그래서 아, 이 두 분은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달달한 아이스 와인을 그리고 또 부부니까 1년 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쁜 잔에 두 분이 분위기 내시면서 가볍게 집에서 편하게 분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맛있는 아이스 와인 먹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두 번째로 할까요? 저는 얼음 많이 들어간 꿀주랑 그리고 햄이랑 치즈 올려놓은 과자 크래커 있잖아요. 아~ 전 그거 딱 집들이 하거나 네네네 그때 넣을 수 있는데 꿀주를 근데 진짜 꿀을 타서? 네 꿀이랑 그 소주랑 맥주를 조금 섞은. 아, 소주? 원래는 근데 양주를 살짝 넣어야지 더 맛있긴 한데 양주까지는 조금 무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꿀주. 접근 방식은 네. 상당히 좋으나 좀 애매한 게 그래요? 있어요. 자기가 정할 수는 있지만 좀 애매해. 이거는 그냥 전 세계인이 먹는 제코! 아. 그래서 자기가 비율을 조절해. 굉장히 세요. 근데 콜라를 더 넣는데 콜라 더 넣고 더 넣고 스포이드 하나 사가지고 스포이드 똑똑똑 더 넣고 잭콕인데 스포이드를 넣으라고요? 잭콕이 진짜 독해요. 근데 잭콕을 먹으라는 건 그냥 네, 저도 독약을 네. 아니 콜라 비율을 많이 하면 돼요. 많이 넣으면 돼요. 그럼 이분들은 이거 드시려고 이제 양주를 한 병 사실 거 아니에요? 스포이드도 천년 드시겠네요. 스포이드를 다 드시다 보니까 아니 도영 선배님이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얘기해가지고 속을 뻔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 높은 톤을 얘기한 줄 알아? 설득이 쟤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지금 아. 욕심이 생겼어요, 형이 지금. 왔어요. 아, 근데 물만두는 저는 조금. 왜 물만두가 나와야 돼요? 잭콕에 물만두. 그럼 그러니까 스포이드. 제가 콩나물을 들어본 적 없어요. 본인이 지금 먹고 싶어. 자, 거. 저기 봤을 때 다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래, 맥락 없이 조합을. 야, 근데 지금 맥락은 진짜 없다. 잭콕과 뭐 물만두는. 아, 그래서 더 맥락 없다. 마이클 잭슨 순두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저는 일단 그냥 디저트 와인은 계속 생각나는데 이제 시식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계속 당근 케이크. 그러니까 네. 단단이네요, 단단.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지금 내가 디저트 와인을 마셨어. 난 뭐 먹어야 되지 계속 생각하는데 당근 케이크밖에 안 떠올라요, 계속. 당근 케이크 맛있죠. 제 머릿속에서. 시우미 씨 이럴 때 꼭 적중률이 높아. 그래. 사실 당근 케이크 참 맛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번 라운드에 아쉽게 저 맥주 기계를 뺏기고 네. 지금 감이 왔습니다. 이거에. 아 이거 나 진짜 주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맥사입니다. 맥사는 맥주의 사이다. 아 이거를 내가 우리들은 이제 약간 산수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군 적군을 하고 있는데 왜 덧셈을 하라는 거야? 맥사는 안 먹죠 잘. 근데 맥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달콤함과 몸에 빨리 퍼짐과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저게 맥주인지 사이다인지 소맥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 지금 신동엽 씨가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했다는 건 초조하다는 거거든요. 왜 나는 저기서 잭 다니엘이 나왔을까 지금 초조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맥사를 추천합니다. 아마 맥사 두 잔으로 최고 행복을 느끼실 거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물레동 사신다는데 요즘 물레동이 핫하거든요. 여기 슈퍼 백반집 이런 데 맛집들이 진짜 요즘 많아요. 물레동 많지. 그 허영만 선생님이 가셨던 데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보세요. 분위기 좋은 어느 포차랑 뭐가 달라요? 분위기 좋은 어느 포차. 저도 이거 붙일 수 있어. 저는 물레동에 있는 포차. 왜냐면 사시는 동네니까. 형님 이거 아니죠. 너무 하나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분들은 다 알지만 저분들은 이제 다 적었어요. 입문자니까 그래도 뭐가 좋다라고. 왜냐면 가게 갔어. 자, 병어조림으로 합시다. 병어조림. 이 집 병어조림 유명하대요. 나도 안 가봤지만. 아 근데 맥사는 부럽네요. 맥사는 잘 골랐죠. 맥사는 이거 진짜. 나 선택 안 당하면 이거 원샷 할 거예요. 진짜. 맥사 진짜 쭉쭉 들어가요. 쭉. 우리 주문자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한번 선정을 해보죠. 네 여보세요. 아직 아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술을 조금 알 것 같으세요? 아 아니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약간 예전에 못 느꼈던 그 느낌, 그 술을 먹었을 때 약간 취기가 오르는 느낌이 어땠었어요? 그냥 기분이 처음엔 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숙면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섯 가지 메뉴를 불러드릴 텐데 이 중에서 네. 두 가지를 네. 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이스 와인과 떡볶이. 아이스 와인 뭔지 아세요? 아이스 와인? 아니 몰라요. 굉장히 달콤한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인데 달콤한. 네, 굉장히 달콤한. 자, 또 디저트 와인과 당근 케이크. 디저트 와인도 굉장히 달콤한. 네, 달달한 화이트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 많이 넣은 꿀주와 햄치즈 크래커. 꿀주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내가 지금 꿀물을 마시는 건가? 내가 술을 마시는 건가? 헷갈릴 정도의 그 단맛을 예 먹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병어조림과 맥사 맥주 사이다 섞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술을 못 드세요. 아니 혹시 잭콕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잭단라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라고 진짜 센 위스키가 있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그래요. 잭콕과 물만두. 예, 그러니까 네? 물만두는 집에서 해 드시는 거. 왜냐면은 아무리 결혼 기념일이라 하더라도 진짜 작정하고 드시기 마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좀 이렇게 휘청휘청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으니까 전 대게에서 먹는 걸 추천합니다. 두 가지 정해주세요. 저는 그 아이스 와인하고요. 그 맥사요. 아이스 와인과 맥사. 좋아요. 아니 진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진짜 결혼기념일날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들고 내년 결혼기념일에는 잭콕을 한번 계속 사람이 성장해야 되니까요. 한번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네,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와인이냐 맥주 사이다냐. 네 저는 시경님이 추천해주신 맥사 병어조림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맥사를 그 전에 드셔보셨다고 했는데 어땠어요? 주로 와이프랑 맥주를 또 많이 마셔서. 그러면 맥주를 와이프분이랑 자주 드시니까 거기에 사이다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맥주를 조금 종류를 다르게 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제 맥주집에 있는데 또 약간 좋은 맥주 준비해서 사이다랑 섞어 먹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기념일날 함께했던 그 사진이나 뭐 또
후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남기겠습니다. 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했다. 자, 선물. 어, 선물. 아니야, 이거 이름 메뉴 좀, 아, 이름. 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병어를 처음 먹고 거기다 뭐 맥주 먹고 그래가지고 병어리 감별사. 귀엽다. 전 너무 좋은데요? 병어리가 맛있는지 감별할 수 있고 맥주랑 사이다랑 먹으라 그래가지고 병어리 감별사. 이 부호의 캐릭터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네. 진짜 나오기 힘든데 병어리 감별사. 감별사. 그러면 성시경 씨의 선물은 뭘까요? 너, 우와, 뭐야. 어, 뭐야 저건. 뭐. 아니, 빈 것 같은데요? 아니, 스태프분들이 빨리 해, 빨리 해 이러면서 어, 그거 또 오네요. 아. 수제 맥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만든 수제 맥주. 오. 요거를 입구 쪽에다 놔주고 오늘 끝나고 들어가시면 하나씩 챙겨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마음이 예쁘다. 네, 맛있게 드세요. 먹기만 하세요. 먹기만 하세요, 진짜로. 아니, 맥주 다 먹고 이거는 주세요. 애나 씻기게 우리 지금. 아, 오늘 선물이 다 너무 취향적이었다. 어, 나 이 방송 안 했으면 어떻게 너무 진짜 잘한 것 같아. 즐거운 상상.